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총론 파트는. 자, 양도소득세부터 하자고요. 4페이지부터 시작한다고요. 자, 양도소득세를 이제 오전에 끝내야 돼요. 네, 평균적으로 6문제 많이 나올 때는. 자, 4페이지. 자, 일단은 개요를 보자고요. 자, 양도소득세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뭐다? 사업성이 없는 거죠, 그죠? 어쩌다 한번 일시적으로 팔았을 때 사업성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로 가요. 자, 그래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는 과로 어떻게 한다? 분류과세한다. 과로. 아주 왜 책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책 보면서 이거 보면서 같이 해요, 같이. 예. 자, 그다음 2번 우발적, 일시적, 비경상적이다. 즉 사업성이 없는 거죠, 그죠? 사업성이 책은 덮어요 이제 이 요약집에 신경을 써야죠. 시험 보러 갈 때 책 갖고 갈 일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 이제 아셔야 될 거는 뭐다? 첫 번째 과세 대상. 나머지는 쭉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읽어보셔야 돼요. 자, 과세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자, 과세 대상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출자, 지분 다섯 개네요. 딱 큰 아웃라인을 잡아야 돼요. 토지, 건물, 부동산상 권리, 그리고 기타 자산, 주식 이렇게 다섯 개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다? 부동산상 권리는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타인 내 부동산을 내가 뭐다? 예,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나눈다고요. 자, 그래서 1번 나와 있나요? 지상권, 전세권, 반드시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등기가 돼야 돼요. 단 주의하자.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에요. 요역지와 분리해서 팔아먹을 수가 없으므로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죠? 등기된 것만. 자, 과로가 나왔네요. 거기 과로는 뭐다? 그러나 국외권은 등기를 안 따져요. 불문하고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 그래서 항상 시험장에 가면 양도세는 꼭 국외께 나와요. 국외께. 그래서 국외권은 등기되든 미등기되든 불문하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외권은 조심하자. 자, 그 다음 2번은 부동산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네요. 1번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다 대상이다. 그래서 취득권리에서 주의할 것은 2번, 3번이에요. 원래 채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 상환자가 들어가는 것만 양도세 대상이 된다고요. 그래서 토지 개발 채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니죠, 그죠? 상환자가 들어간 거.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봐주시고. 그래서 취득권리에서 주의할 거는 2번, 3번이다. 자, 그 다음 기타 자산이네요, 그죠? 자, 기타 자산의 종류는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반드시 뭐로 가야 돼? 함께. 그래서 부동산을 팔면서 권리금을 받아야죠. 영업권. 그리고 옆에 적어야지. 분리해서 권리금만 받거나 별도로 권리금만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로 가요. 기타소득으로서 뭐 분리해서 영업권만 받거나 별도로 권리금만 받으면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고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함께. 자, 그 다음 2번은 특정 실물 이용권, 회원권. 이거는 배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죠.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기타 자산.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골프 회원권, 골프 콘도 회원권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포함된다? 권리가 부여된 주식도 어떻게 합니까? 포함. 이해도 뭐다?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무조건 기타 자산이죠. 그리고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포함한데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주주 회원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주주회원권. 자, 그 다음 3번 4번이네요. 그죠? 네, 3번 4번은 자, 용어만 알아두면 돼요. 과점주주가 소유한 밑줄 그어요. 부동산 과다보유법이냐. 그럼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에 뭐를 팔았어? 주식을 팔았죠. 그죠? 주식을 팔았는데 요건이 충족되면 기타자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은 3번은 뭐냐? 토지, 건물, 부동산상 권리. 부동산상 권리의 비율이 3번은 몇 프로 이상? 50% 이상. 그런데 칠판 봐요. 요거 합계가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의 합계의 비율이 몇 프로 이상? 50% 이상일 때는 과다보유법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주식을 팔았지만 부동산 판 걸로 세금을 매긴다고요? 그래서 원래 주식 팔았어요. 그죠? 주식을 팔았지만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기타 자산. 요것만 알면 돼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총 재산 중 뭐와 뭐와 뭐가 차지하는 비율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비율이 시험장이 어렵게 나올 때는 어떻게 물어봐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 하면 안 돼요. 세 가지 차지하는 비율. 양도세 대상 비율 하면 틀린다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안 물어봐. 그래서 3번 지문이 나오면 기타 자산. 그래서 특정 법인 주식 A네요. 일명. 자, 그 다음 4번은 특수업종이네요. 이것도 똑같은 게 뭐야?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죠. 자, 동그라미 쳐. 이에는 세 가지 합계 비율이 몇 프로 이상? 80% 이상. 이것은 기타 자산입니다. 그래서 3번 4번은 이름만 알아두면 돼요. 어렵게 나왔을 때는 세 가지 합계 비율이 3번은 50% 이상, 4번은 특수업종이니까 80% 이상. 주의하자. 50% 80%를 따질 때는 양도세 대상 합계 비율이 하면 틀린다고요. 하나 둘 세 개 비율이. 자, 그 다음 주식은. 자, 칠판 봐요. 주식은. 주식은 뭐다? 딱 하나만 과세하죠. 소액 주주가. 일반 주주죠? 어디에서 팔았을 때? 시장 안에서. 유가, 증권, 시장 안에서 팔았을 때만 과세한다고요. 나머지는 아주 과세하지 않아요. 소액 주주는.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팔 때는 소액주주는 과세를 안 해요. 나머지는 다 양도세를 과세합니다. 그래서 소액주주가, 우리 같은 일반주주가 시장 안에서 팔 때는 증권거래세를 물더라도 양도세는 없다고요.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나머지는 다 과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식은 크게 뭐와 뭘로 나눈다? 주권상장, 2번 비상장. 그래서 대주주, 다 대주주만 과세하는 거야 원래는. 그러니까 대주주 과세한다 이거지. 그럼 소액주주는 어떨 때만 과세 안 한다? 시장 안에서. 이게 뭔 뜻이에요? 시장은 개장하고 폐장하죠. 그 정상적으로 팔 때는 과세 안 한다고요. 나머지는 다 과세야 양도세를. 정상적으로 팔 때만 과세 안 해요. 그래서 주식은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알아들었나요? 부동산과 거의 관련이 없으므로. 자, 이렇게 해서 양도세 과세 대상을 배웠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뭡니까? 기타 자산까지는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니까 몇 호 자산이라고 얘기합니까? 1호. 그 다음 주식은 부동산과 전혀 관련이 없죠? 2호 자산으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옆에 묶어서 2로.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고요. 기타 자산도 부동산과 관련이 있죠. 부동산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식은 전혀 관련이 없다.
왜 이렇게 1호와 2호를 구분할까요?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았을 때는 손해가 날 수도 있죠? 결손금. 손해가 나면 1호는 1호끼리 더하기 빼기. 주식은 따로 한다고요. 그리고 예정 신고할 때도 뭐다? 따로 구분해서 신고가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기본 공제가 들어갈 때도 뭐다? 1호와 2호 따로 구분해서 신고가 들어간다고요. 좌우간 주식은 1호 속에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오른쪽은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는 거예요. 답안지는 나중에 수업 끝나면 나올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그럼 지금 설명한 거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풀어봐야 돼요. 자, 그럼 2번 한번 풀어보죠. 1번에 2번. 자, 1번에 2번 봐요. 주권상장법인의 무슨 주주야? 소액주주가 당의 법인의 주식을 어디에서 팔았어요? 유가증권시장에서. 그러면 이거 딱 하나만 과세 안 하죠? 나머지는 다 과세한다예요. 그럼 1번에 2번은 O다 X다. X지. 나머지는 다 과세한다라고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으로 가자고요. 5번. 한번 해봐요. 5번. 5번. 자, 5번은 O다 X다. X잖아. 이 골프장 영유하는 법인은 특수업종이야. 골프장은 특수업종 80%잖아. 기타자산. 근데 여기 봐요. 기타자산 80%는 뭐를 갖고 따진다? 하나, 둘, 세 개 합계. 아까 80% 합계, 이거 세 개 합계를 갖고 따지잖아요. 근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합계가 틀렸잖아요. 5번에 X예요. 80%는 50%나 80%는 전체 재산 중에 세 가지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맑게 알아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거쳐야 돼요?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합계액 이렇게 이어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 7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7번. 오다 X다. X. 자,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뭐다? 등기돼야 돼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틀렸죠? 지상권은 전세권은 맞는 지문이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8번 지문이 국외자라고 나오면 맞는 지문이에요. 알아들었나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국내라고요. 자, 그 다음 11번이네요. 11번. 특허권, 실용, 실환권 등 무체재산권의 양도에 대해도 양도세를 과세한다. OX. X. 아, 열거된 거 이거잖아. 부부주기. 부부주기만 대상이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OX. X잖아.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아요. 별도로 무슨 세금? 양도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이런 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 자, 그 다음 2번 한번 해봐요. 몇 개예요? 자, 지역권은 X죠? 지역권은 이렇게. 근데 이번에 문제에서 국내예요, 국외예요? 국내. 지역권 X. 니은 O. 디귿 O. 영업권 X. 분리되면 안 되잖아요. 함께 가야 돼요. 전세권 O. 몇 개예요? 세 개.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이 끝났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코스는 뭐다? 양도와 양도가 아닌 걸 구분해야 된다고요.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끝나서 또는 집에 가서 또는 평일날 이렇게 쭉 풀어보셔야 된다고요. 이런 거를 다 해설하다 보면 딱 6시 반까지 반밖에 못해요.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핵심 정리니까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보셔야 돼. 일부만 해드린다고요. 자, 그 다음 2번 양도소득세 양도와 양도가 아닌 거다. 양도의 정의 나와 있죠? 등기 또는 등록의 관계 뭐다? 없이 매도 이런 거를 부담부증여 말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사실상 뭐다? 유상. 무상하면 안 돼요. 항상 양도는 유무상을 물어볼 때 뭐라고요? 유상. 그래서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는 경우가 아닌 거 나왔네. 그럼 칠판 보세요. 그럼 뭐를 양도해야 돼요? 이해. 다섯 개를 양도해야 돼요. 그죠? 이 다섯 개에 해당하는 거를 자동차를 양도하면 양도가 아니에요. 다섯 개 이거. 자, 그럼 양도로 본다 그러면 똑같은 지문이 뭐라 그랬어요? 과세 대상 2다. 그래서 세금 계산이 들어간다고요. 남으면 과세하고 손해나면 과세를 안 한다고요. 자, 그 다음 양도가 아니다. 이거는 똑같은 지문이 뭐예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아예 세금 계산을 안 하죠. 그죠? 자, 프린트 보자고요. 자, 매도, 공경매는 매매일증으로서 1번은 왜 양도예요? 금전을 받으니까. 알아들었나요? 그 다음 2번 교환도 양도죠? 왜 양도예요? 물건이란 대가를 받습니다. 그럼 교환 옆에는 적어요. 항상 교환은 양측이 양도와 뭐다? 취득이 동시에 발생한다고요. 서로 부동산을 교환하면 이전시킨 거에 대해서는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죠? 이전 받은 거에 대해서는 내 걸로 만들려면 취득세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취득세. 자, 근데 이거 동그라미는 계정법이에요. 시커먼 거 계정법이라고요. 반드시 계정법은 알아야 돼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적 경계선을 변경하기 위하여 양도가 아니다. 알아들었네. 이거는 지적이 잘못됐죠? 그럼 국가가 지적을 바로잡기 위해서 변경하잖아. 경계선. 이런 거는 개인이 아니라 지적을 바로잡기 하기 위해서 하는 거므로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가 등장했을 때 지적 경계선 변경 교환이라고 양도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현물 출자는 왜 양도해요? 주식을 받으니까. 항상 개인은 양도세로 가죠? 그럼 법인은 토지 건물을 취득하니까 취득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물 출자는 양도세는 개인 입장이에요. 토지 건물을 주고 부동산을 주고 주식을 받았잖아요. 그럼 법인은 법인 명의로 뭐를 내야 돼? 취득세. 자, 그 다음 대물 변제는 부동산을 팔고 빚 갚은 걸로 보죠? 또는 부동산을 팔고 위자료 준 걸로 보죠? 그래서 위자료는 양도다. 그리고 오른쪽에 봐요. 위자료와 헷갈리지 말자 뭐다? 오른쪽에 재산분할. 그래서 위자료는 양도로 봐요. 대물 변제. 오른쪽 제일 아래는 재산분할은 양도로 안 본다고요. 알아들었습니까?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나왔네. 6번 부담부증여. 칠판 봐요. 부담부증여는 증여와 뭐가 양도가 합쳐진 거죠? 이 부담 많은 부분은 뭐다? 채무. 채무는 뭘로 본다? 양도. 나머지는 공짜니까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제일 쉬운 거잖아. 두 가지로 딱 나누면 돼요. 부담 많은 부분, 채무는 양도로 보고 나머지는 공짜니까 증여로 본다고요. 자, 그래서 채무인수만 뭘로 본다? 양도. 그래서 증여자는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죠?
그리고 나머지는 공짜니까 수중자는 무슨 계산이 들어간다? 증여세. 단 주의하자 밑에 배우자 직계 존비 속한 이렇게 일어나죠? 이거는 짜고 할 수 있잖아. 그래서 1번 뭘로 추정한다? 증여로 추정한다. 양도로 안 봐요. 양도로 안 본다고요. 그러나 입증하면 역시 채무를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딱 세 가지잖아.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배우자 직계 존비 속이 아닌 자랑 일어날 때는 채무는 무조건 양도로 본다. 똑같은 지문이 뭐다? 과세대상이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나머지는 공짜니까 증여로 본다. 그러나 누구랑 일어나? 가족 간에 일어나죠? 양도로 안 보고 전체를 입증 못하면 뭐다? 증여받은 걸로 추정해서 전체를 증여세를 내야죠? 단 가족도 입증하면 똑같이 돼요. 채무는 양도. 자, 그 다음 오른쪽.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무상. 유상이 양도라 그랬죠? 죽어서 넘어가면 상속이고 살아서 넘어가면 증여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 양도 담보는 담보로 보죠? 담보로 보잖아. 양도로 안 봐요. 어떨 때? 채무 불이행 시 변제에 충당되면. 옆에 적어요. 가등기 상태에서 채권자는 뺏어가 버립니다. 본등기. 그래서 우리가 양도 담보는 담보 가등기 상태라고요. 그래서 빚 갚을 동안만큼은 담보로 봐요. 그러나 채무 불이행 시 빚을 못 갚으면 뺏어가 버리죠. 즉 변제에 충당됐다. 이거는 가등기 상태에서 채권자는 무슨 등기가 들어간다? 본등기. 그럼 세무소는 팔아먹은 걸로 본다고요. 빚 갚으려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칸. 환지처분 보류지 충당은 양도가 아니죠? 왜? 공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세를 징수하면 땅 소유자가 반발한다고요. 단 어떨 때? 양도시는 양도로 봅니다. 옆에 적어 또는 매각시. 팔아먹으면 양도시, 매각시 똑같은 지문이에요. 팔아먹으면 양도로 본다. 알아들었슈? 자, 그럼 이 세모난 땅을 주고 네모난 땅을 받았잖아. 이 네모난 땅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환지, 처분된 땅이라 그러죠? 양도로 안 본다고요. 그럼 환지 처분되면 지번이 바뀌죠. 그죠? 또는 땅이 바뀌었잖아. 지목. 그리고 나머지 땅은 뭘로 놔둬? 보류지.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땅 보류지. 양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매각하잖아. 처분하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자, 그럼 여기 보자고요. 그럼 환지 이거는 뭐다? 권리 면적만큼 받았을 때예요. 법에 의해서. 그러나 법에 의해서 많이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덜 받을 수도 있죠.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됩니까? 청산금. 그래서 증환지는 청산금을 주고 감환지는 청산금을 받고. 그래서 증환지는 양도가 아니라 뭐다? 취득. 감환지는 뭐다? 양도. 그렇게. 그래서 감환지는 청산금을 수령함으로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증환지가 나오면 안 돼요. 증환지는 많이 받았으니까 내 걸로 만들려면 청산금을 주고 취득세를 내야죠. 이렇게. 자, 그 다음 공유물의 단순이나 재분할, 분할합병은 양도로 안 봐요. 이런 거는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떨 때 지분 변동이 뭐다? 사고 파는 거야. 지분 변동이 있을 때만 양도로 봐요. 자, 그 다음 매매 원인이 무효. 무효는 소유에 의해서 무효가 되죠. 또는 신탁 해지. 옆에 적어.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소유권 환원. 무효가 되면 소유권이 되돌아오잖아요. 신탁이 해지가 돼도 소유권이 되돌아오죠. 이런 거는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양도가 아니다 이거지. 그러나 적법하게 이전되면은, 적법하게 해지시키면 이거는 양도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잔금 청산 전이다 후다 후 또 양도입니다. 그래서 무효는 양도가 아니에요. 잔금 적법은 양도라고요. 그 다음 재산 분할은 했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배우자, 직계, 좀비 속간, 징역 아니라 뭐다? 양도. 그래서 가족 간의 양도는 뭘로 본다? 네 글자로. 징역으로 추정한다. 본다라 그러면 안 돼요. 가족 간의 양도는 세법은 어떻게 따져요? 공짜로 줬다. 무슨 매매 신고냐? 그러나 입증하면, 대금을 입증하면 이때 뭘로 본다 그랬어요? 양도로 본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증여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증여 추정. 그러나 입증하면 뭘로 본다고요? 양도로 본다. 자, 밑에 쭉 나와 있죠? 자, 1번에 1번 한번 풀어봐요. 1번에 1번. 아,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구시렁거리면 안 돼요. 지금 예, 예. 천천히 이제 조용하시고. 자, 1번에 O다 X다. X. 자, 유상은 맞죠? 유상. 무상하면 큰일 나. 그 다음 등기등록을 조건으로 한다. 틀렸잖아요. 다 그럼 미등기 전매해버리죠. 조건으로 한다. 땡.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 2번 풀어보세요. 오다 X다. X. 누구랑 일어났어? 배우자 간. 그럼 양도로 안 보죠? 전체 증여세잖아. 왜 틀렸나요? 항상이 들어가서 틀렸지. 입증하면 양도로 봐요. 항상을 지워야 돼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7번. 오른쪽 7번. 오다 X다. 이거 보류지 일부분을 공사비 대가로 지급했죠? 이거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대물변제. 공사비는 금전으로 줘야 되잖아. 땅으로 줬지? 그럼 대물변제야. 땅 팔아서 공사비 준 걸로 봐요. 그럼 양도로 본다. 아니한다. 틀렸죠? X. 7번. 자, 그 다음 8번. 이혼. 이혼. 양도로 보나. 뭐의 동그라미 쳐? 위자료의 동그라미. 그 다음 밑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의 동그라미 치는 거야? 재산분할. 그래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 9번 해봐요. 오다 X다. 오야,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은 이거 맡긴 거잖아. 그럼 매수자는 취득세를 내야 돼요. 알아들었나요? 명의신탁은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매도자는 양도세를 안 냅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은 취득세는 낸다고요. 그러나 양도소득세에서는 명의신탁은 이름만 넘겨준 거죠? 사고 판 게 아니잖아. 양도세는 과세하지 않아요. 예, 특이하지만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이제 11번으로 갑니다. 11번. 11번. 공유토지를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이 공유토지를 분할할 때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분할한 그 공유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재분할. 오다 X다. X. 재분할도 양도로 안 본다고요. 어떨 때만 양도로 본다. 지분 변경. 지분 변경이 사고파. 이런 거는 사고파는 게 아니에요. X. 아, 단순 분할이든 재분할은 양도가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 13번. 13번. 공유물의 분할로 인해 지분이 감소된 경우에는 대가의 지금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OX. X. 지금 여부와 관계없이 틀렸죠? 유상일 때만 양도로 봐요. 지분이 감소됐다는 얘기는 지분 변동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증가된 자는 취득세를 내고
감소된 자는 양도세를 내야죠. XAX. 자, 그 다음 15번으로 들어갑니다. 15번.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채무를 이행하여 소유권이 다시 환할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 OX. X. 채무를 이행했잖아. 그럼 소유권 환원이죠?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어떨 때만 양도라 그랬나요? 채무 불이행. 그럼 이행했잖아. 이건 소유권 환원. 양도가 아니죠? 채무를 갚았잖아. 불이행자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 제일 밑에. 자, 그리고 17번. 이거 개정법이라 그랬잖아요. 17번. 한번 해봐요. 17번. 지적경계선 변경. OX. X. 양도로 본다 틀렸죠? 자, 그 다음 제일 마지막 문제. 누가 팔았어요? 건설업자가 다가구주택을 신축했잖아. 그럼 사업소득이 되는 거야, 이거. 주택 신축 판매업. 업자가 팔았잖아. 그럼 업자가 팔았을 때는 양도세 대상이 아니라 뭐라야? 종합소득세 대상이다.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이제 뭐가 나오나요?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네. 왜 필요할까요? 양도세는 보유기간을 따져야죠. 세금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져요? 이렇게 따지잖아요. 취득일에서, 취득시기에서부터 양도시기까지 따지는 거예요. 보유기간.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주의하자, 우리가 취득세에서도 뭐를 따져요? 취득일을 따지잖아. 그래서 취득세의 취득일과 양도세의 취득일을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취득세의 취득일은 왜 따지는 거야? 60일 결정하려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하죠? 그럼 취득일이 결정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취득세의 취득일과 양도세의 취득일은 동일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다고요. 뭐를 물어보는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다? 양도소득세의 보유기간. 그래서 이해와 이해. 그럼 결국 취득일이 결정되면 이날에 뭐를 갖고? 취득가액을 갖고, 그리고 양도일이 결정되면 이날에 양도가액을 갖고 세금 계산을 합니다. 저는 오늘 있잖아요. 셋 7분이네. 여러분들이 나와줘서 굉장히 감사해요. 이유야 뜻은. 만약에 7명 나온다면 저는 강의 안 했어요. 오늘 알아들었나요? 셋 7명. 난 이렇게 7명 갖게 하는 건 내 인생의 처음이에요. 처음. 좌우간 반가워요. 고맙고. 만약에 3명 나왔어 봐. 진짜 곤란할 뻔했죠. 그죠? 내 충청주 스타일을 알았어. 말로만 나온다 그래놓고 안 나온다는 건 여러 번 속아봤지만, 그리고 절대 이 특강 자료는 특강 안 나온 사람 앞에 주지 마세요. 본인이 떨어져 재수없어서. 알아들었나요? 이 꼼수 쓰는 수강생들이 있다고요. 자료면 홀라당 갖고 가서 그 준 사람은 거의 불합격해. 경험상. 그 주는 시간에 지문 하나라도 더 읽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에요. 진짜요. 자료를 주면 거의 떨어져. 오만 가지의 잡동사니. 자기만 잘하면 되는 거야. 예, 떨어지면 자기만 손해예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특강 자료는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뭐 여러분부터 실속 챙기는 거예요. 그죠? 특강도 안 와서 아주 그 몰상식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신경을 쓰시라고요. 분명히 말했어요. 자료를 준 사람은 거의 불합격해. 오지랖이 넓다는 거잖아. 자기도 하나 뭐라고 그러나 간수도 못하는데 남까지 간수하는데 얼마나 오지랖이 넓어. 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전자 다른 선생님은 이런 얘기도 안 해요. 나는 좀 말을 과격하게 하니까 하는 거예요. 진실 갖고. 그죠? 여러분들만 붙어.
남 생각하지 말아요. 떨어지면 쪽팔린 거야. 이 위에 어떻든 간에. 자, 칠판 보자고요. 칠판 봐요. 자, 그럼 일반적인 거래. 자, 일반적인 거래는 양도일이 뭐다 항상? 대금 청산일이야. 대금 청산일이라고요. 이 대금 청산일은 사실상이다, 계약상이다. 사실상. 그래서 실제 주고받은 날이에요. 그죠? 절대로 양도세는 계약상을 안 써요. 계약상을 안 쓴다고요.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 양도일이다. 그럼 세무서는 어떻게 파악할까요? 이 대금 청산일은 잔금 청산일이죠. 그죠? 세무서는 어떻게 판단해? 금융거래를 해야 돼요. 알아들었나요? 계좌이체를 하거나 또는 뭐다? 무통장 입금으로 거래를 해야 이 날짜를 해준다고요. 그러나 은밀히 둘이 주고받지? 은밀히 둘이 주고받았을 때는 법성 용어가 뭐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야. 그럴 때는 뭘로 따진다? 등기접수일. 기억에 불분명할 때는 어떨 때다? 금융거래를 안 했다는 거야. 안 믿어주는 거야. 그럴 때는 믿어주는 거는 등기로 따져. 자, 그 다음 니은은 대금 청산일 전에 항상 빠르면 뭐가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대금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에요. 단 주의하자. 이 대금 청산일은 약정일이 아니죠. 실제 주고받은 날 사실상을 뜻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옆에 체크 나와 있죠? 자, 체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옆에 체크 꼭대기 읽기 시작. 자, 누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나요? 양수자가. 양도세와 부가세. 부가세가 뭐가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 왜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나요? 그 땅을 꼭 사고 싶어. 그죠? 몇 년 후에 개발이 되면 세금보다 땅값이 더 올라가. 그래서 마지막 줄 제외한다, 포함한다. 제외한다. 어디에서 제외한다는 거예요? 대금 청산일 따질 때. 왜 제외합니까? 이거를 포함해버리면 대금 청산일이 늦어지죠? 양도세 징수가 늦어지니까 부담하기로 약정한 세금은 대금 청산일 날짜 따질 때는 제외한다,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수용당했네. 자, 수용당하면 양도일이 안 되냐? 대금 청산일 수용개시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밑줄 그어 중빠른 날. 반드시 중빠른 날이 나와야 정답이라고요. 하나, 둘, 셋, 중빠른 날. 자, 칠판 봐요. 왜 중빠른 날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법조문이 왜 중빠른 날이야?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잖아. 어떤 개인은 순수히 잔금 받지? 어떤 사람은 순수히 등기 접수하지? 어떤 사람은 불복하잖아. 보상금이 적다고 불복하잖아. 그럼 사업시행자가 열받지? 사업시행자가 열받으면 어떻게? 수용보상금을 공탁해버려. 법원에 공탁한 다음에 바로 뭐다? 수용을 개시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차가 있으므로 항상 법조문은 뭐다? 중빠른 날. 수용개시일이 하나, 둘, 셋 중빠른 날이야. 하나 이빨 빠지면 안 돼요. 근데 동그라미 시커, 이거 개정법이야. 이 시커먼 건 개정법이라고 항상. 자, 읽어봐요. 다만. 시작. 자,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이제. 예. 수용당한 자가. 지네들이 수용을 개시해버렸잖아. 수용받은 자도 열받지.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반대로. 끝까지 해보자, 소송. 소송이 들어간다고요. 그럴 때는 절대로 중빠른 날이 나오면 안 돼요. 왜? 소송 중에는 세금 징수 못하죠? 그래서 양도일이 안 되자. 소송 확정 판경일. 아주 중요한 지문이에요, 이거. 개정법.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 확정 판결일이 양도일이라고요. 그러나 이 짐을 갖고 어떻게 장난쳐? 공탁된 경우에는 중빠른 날이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소송과 반드시 구분하자. 소송이 들어가면 중빠른 날이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라고요.
자, 그 다음 상속 증여. 왜 나왔나요? 여기 보세요. 상속받았다 또는 증여받았다. 항상 양도세는 팔아먹은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여기 보자. 양도일은 언제예요? 항상. 양도일은 원칙이 언제죠? 잔금 받은 날이야. 잔금 받은 날. 대금 청산일. 그럼 상속 증여는 왜 나왔어? 취득일 결정하려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상속은 뭐야? 상속개시. 증여는 뭡니까? 증여받은 날이 취득일이에요. 절대로 양도세는 계약이라면 안 된다고요. 증여는 증여받은 날 받아야 소득이 있으니까 양도세는 과로가 뭐야? 취득세야 취득세. 취득세도 취득세. 취득세는 뭐라 그래야 돼? 계약일. 그래서 증여는 양도세와 취득세를 헷갈리지 말자. 그래서 과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증여받으면 내 걸로, 내 걸로 만들면 취득세 내야 하잖아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취득세 내야지. 그럼 증여받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자가건설. 자, 허가를 받으면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취득일이죠. 그리고 과로는 쭉 읽어보고, 그리고 무허가는 사실상 예, 뭐야, 사용승인이 안 떨어지죠? 사실상 사용일. 그 다음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은 절대로 대금 청산이라면 안 돼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게 뭔 뜻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분양대금 완납이 끝났다고요. 분양대금 완납이 끝나면 분양대금을 지출, 저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죠? 그럼 아파트가 미완성이야. 그러니까 분양대금 완납일을 못 써. 그 목적물이 뭐다?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바로 위에 거.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취득일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지문은 대금 완납이라면 안 돼요. 대금 청산일을 쓸 수가 없다. 왜? 미완성됐으니까 아파트가. 완성이 돼야 취득일. 자, 그 다음 장기할부도 나왔네. 장기할부는 역시 뭐다? 중파른 날이 나와야 돼. 중빠른 날이, 왜 중빠른 날이 나와야 된다? 개인 차이마다 다 다르죠? 어떤 녀석은 등기를 먼저 하고, 어떤 녀석은 인도를 먼저 하고, 어떤 녀석은 사용 수익을 먼저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장기할부는 잔금 청산 전에 뭐다? 팔아먹은 거야, 이거. 여기서 장기는 잔금 청산까지 기간이 몇 년 이상을 얘기하는 거야. 양도세에서는 1년 이상. 1년 이상을 장기라고 그래. 그럼 계약서를 30년 썼잖아. 그럼 양도세 30년 기다려야죠? 못 기다린다 이거지. 그래서 매도자와 매수자는 약정에 의해서 잔금 청산 전에 뭐다? 인도를 먼저 받을 수 있죠? 등기를 먼저 할 수 있죠? 사용 수익. 그래서 양도세를 빨리 걷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장기 할부는 대금 청산일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라고요. 소, 인, 사, 중 빠른 날. 자, 그 다음 시효취득부동산이네. 양도세는 과거로 돌아가죠? 점유개시일. 양도세는 과거로 돌아가 점유개시일이야. 주의하자. 주의하자. 취득세는 행위세므로 시효 완성일.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점유개시일은 양도세에서는 양도세를 가장 많이 걷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갑니다. 점유개시일. 그러나 취득세는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시효완성일. 그래서 증여와 시효취득은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 환지받은 땅을 팔았죠? 환지받은 땅을 팔았잖아요. 그럼 과거로 돌아가죠? 환지전. 환지전자가 들어가야 돼요. 환지전. 그래야 세금이 가장 많이 나오잖아. 그러나 2번은 조심해야죠. 권리 면적보다 증가 감소. 증가는 증환지잖아. 감소는 과만지죠? 그럼 증가는 취득이고 감소는 양도잖아. 그럼 청산금을 주고받는다 그랬죠? 그럼 청산금은 어느 시점에서 주고받을까요?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에 다음 날. 과거로 안 돌아가요. 그러다 증가 감소가 나오면 공법 용어를 그대로 쓴다고요. 그래서 다음 날을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해요? 다음 날을 두 글자로 뭐라고도 얘기한다. 이길.
이 길이요 이 길. 저 길만 아니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재건축한 아파트를 팔아내. 이것도 과거로 돌아가는 거야. 재개발, 재건축, 전. 전차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과거 그래야 세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 봐. 아파트가 없어졌지. 재건축이 들어와서 이게 완성됐지. 그럼 팔아먹었잖아. 그럼 취득일은 이날로부터 따지는 게 아니라 헐리기 전 이때부터. 그래야 세금이 나오잖아요. 전.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는 거는 네 개가 있네. 시효 취득, 환지받은 전, 재건축 전, 그리고 무효잖아. 무효 판결로 환원된 재산을 다시 팔았죠? 그럼 과거로 돌아간다. 그 자산의 뭐다? 당초 취득일. 그래서 네 가지는 과거로 돌아가는 거야, 취득일을. 그래야 양도세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열심히 하신 분은 딱딱 체크만 하는 거야. 체크만. 딱 네 개 딱 압류되어 있잖아. 그래서 중개사는 평상시에 열심히 안 하면 시험장에 가면 50대 50 반반에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중개사는 뭐다? 평상시에 열심히 한 사람은 거의 80% 이상이 합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딱 이제 나타나는 거야, 이제. 시험장에 가면. 그래서 이제 6월 달부터라도 열심히 하면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면서. 자, 그 다음 기타네. 1번. 1번 나와 있나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 해서 팔아먹었다. 항상 팔아먹어. 이거 뭐예요? 분양권을 팔았다, 이거지. 분양권을 팔았잖아. 취득 권리. 그래서 이거는 원시 취득자야. 그럼 원시 취득자는 뭐야? 당첨일. 당첨돼서 팔아먹었다 이거지. 그래서 잔금 받잖아. 양도일은 언제다? 항상 대금 청산일. 그럼 취득일은 당첨일. 권리가 확정된 날. 원시 취득, 원시 취득자라고. 당첨권 당첨일. 그럼 원시 취득자. 그럼 승계 취득자는 취득하지? 잔금을 주잖아. 그럼 이에는 잔금 지급일. 그 또 팔잖아. 잔금 받은 날 이렇게. 원시 취득자는 잔금을 안 줬잖아. 당첨만 됐잖아. 그럼 당첨일의 가격을 갖고 계산한다고요. 그럼 승계 취득자는 잔금 주지? 잔금 준 날에 취득. 잔금 지급일을 뭐라 그래요? 대금 청산일. 항상 잔금 청산일. 그래서 원시와 승계가 합쳐진 거라고요.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았다. 승계 취득자라고요. 원시 취득자는 잔금 줄 일이 없잖아요. 그죠? 중간에 전매를 했으므로. 자, 그 다음 2번 경매. 경락이잖아.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경매 대금 완납일이 취득일이고, 어음을 주고받고, 어음. 어음은 언제 돈 되는 거예요? 결제일. 절대 교부일 하면 안 돼요. 자, 드디어 나왔다. 취득시기 의제. 여기 보세요. 취득시기 의제는 왜 생겼나요? 옛날 거를 지금 팔면은, 옛날 거를 지금 팔면 취득가액이 엄청 낮죠? 지금 팔면은 양도가액이 엄청 높죠? 그러니까 양도세가 많이 나오니까 법은 뭐가 있다? 취득시기 의제가 있잖아. 그럼 1호와 2호로 드디어 나왔잖아. 1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이 없잖아요. 그죠? 주식이 들어가면 틀려요. 언제? 19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 85년 1월 1일. 예를 들어서 70년도에 취득했더라. 70년도에 취득하면 취득일은 언제야? 85년 1월 1일. 이렇게 해서 취득가액을 높여주는 거라고요. 단 1호는 84로 시작한다고요. 왜 1984년부터 시작할까요? 기준시가가 84년부터 발표가 됐다고요. 그래서 1984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부가 결정한 가액을 뭐라 그래요? 기준시가. 자, 오른쪽 가자고요. 자, 오른쪽은 볼까요? 오른쪽 봐요. 1번 들어갑니다. 매매계약서 등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은 경우에도 무조건 양도세는 뭘로 간다? 사실상 대금 청산일로 간다. 답은 뭐다? 니은. 알아들었죠? 그러나 빠르거나 불분명할 때는 어디로 간다? 등기접수일로 가겠죠? 원칙은 뭐다? 대금 청산일. 계약상이다? 사실상이다? 사실상의 사실상. 자, 그 다음 2번. 장기할부로 인하여 거래된 경우는 항상 개인차에 따라 다름으로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중빠른 날. 그럼 중빠른 날은 세 개의 동그라미를 쳐야 된다는 거지? 하나, 둘, 세 개. 막 동그라미 치면 안 돼요. 첫 번째 어디에 동그라미치? 기역. 그 다음 니은, 소인, 사사, 리을. 하나, 둘, 셋 중 바른 날. 자, 잠시 좀 쉬었다 하죠? 쉬었다 해요. 너무 빠른가요?